검찰이 오늘 검찰청사 음주 진술 조작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사팀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에 가세한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짓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찰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수세적으로 반박 자료만 내던 모습에서 공세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수사팀을 음해하는 건 검찰을 넘어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공개하거나 수사팀 감찰부터 하라는 겁니다. 수사 조작 비리 의혹에 대해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의 대응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의 윤지호 사건,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거짓 선전 선동으로 일축했습니다. 이화영을 무죄 받고 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는 베베스식 선전 선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이미 출정 기록 등 객관적 물증 공개로 이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 만큼 감찰을 검토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순일입니다.